예, 오늘은 주말이고요. 거기다 단풍철이다 보니까 차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지금 주차장까지 차가 못 가고 이렇게 길 옆에 세워놓고 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원래 주차장입니다. 아, 평소에 오시면 여기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는데 오늘은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 밑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 700m 정도 예, 걸어왔습니다. 예, 우측으로 보시면 예, 탐방 안내소가 있습니다. 저기서 스탬프를 찍습니다. 예, 산행 출발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예, 주황산 입구에는 먹거리가 엄청 풍부합니다. 예, 올라오면서 양쪽으로다가 예, 엄청 많습니다. 예, 탐방 지원 센터가 있는 주차장에서 한 600m 정도 올라오시면 예, 여기가 대전사입니다. 네, 여기가 전에 외터수였고요.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예, 대전사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아주 멋있게 나오는 데입니다. 창고 불이 없었거든. 예, 여기 대웅전 예, 바로 좌측으로다가 예, 등산로가 있습니다. 예,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가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람이 많이 가는 예, 그 길로 가시면 틀림없습니다. 예, 대전사 좌측으로 나오자마자 예, 우측으로 바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네,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길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네, 대전사에서 나오셔서 네, 우측으로다가 한 200m 정도 올라오시면 네, 여기서 길이 예, 갈라집니다. 좌측은 이따가 내려올 계곡길이고요. 주암산 정상은 여기서 우측으로 갑니다. 예, 정상은 안 가시고 예, 멋진 계곡만 다녀가실 분들은 예, 저기서 다리 건너서 왼쪽으로다가 가시면 됩니다. 예, 원래 볼거리는 예, 좌측 계곡길로 다 있습니다. 예, 주황산 정상은 예, 인증하러 가는 곳이지 예, 정상에 올라가면 또 예, 전망도 별로 없습니다. 멋진 계곡과 단풍을 보시려면 계곡만 올라갔다가 내려오셔도 예, 볼 거 다 봅니다. 예, 여기가 첫 번째 전망대입니다. 대전사에서 1.2km 왔습니다. 네, 주봉이 1.1km 남았으니까 얼추 반 온 거네요. 예, 여기가 두 번째 전망대입니다. 아니, 풀지 말고. 아, 저런 집이 제일 부럽습니다. 예,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정상인 주봉은 예, 800m 남았네요. 예, 오늘하고 내일은 기온이 좀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 바람이 좀 차갑습니다. 예, 세 번째 전망대입니다. 세 번째 전망대 지나면 예, 앞에 정상인 주봉이 있습니다.
네, 주황산 정상인 주봉입니다. 지금 12시 51분이네요. 네, 정상에는 뭐 조망도 없고 해서 얼른 진행을 합니다. 예, 햇살이 있는 데는 아주 단풍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예, 우측으로다가 예, 감해봉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감해봉을 해서 예, 절골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주황산 정상인 주봉에서 600m 왔습니다. 푸르메기 산거리에 예, 1.9km 더 가야 됩니다. 예, 계곡에 내려왔습니다. 주봉에서 계곡까지는 딱 2km입니다. 예, 여기 계곡까지만 오시면 예, 힘든 거는 예,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사에서 주봉까지 2km, 주봉에서 계곡까지 2km. 예, 그렇습니다. 예, 계곡 밑으로 내려가 봐야 알겠지만 이 상단 쪽에는 예, 단풍이 많이 들진 않았네요. 네, 여기가 후리메기 삼거리입니다. 주봉에서 2.5km 왔습니다. 네, 감해봉이 여기서 2.6km네요. 네, 절골 쪽에서 오시면 예, 이쪽으로 옵니다. 네, 대전사는 4.1km 나왔습니다. 단풍이 들기는 했는데 예, 아직은 예,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는 있어야 네, 확실히 들을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 주황산 계곡은 듬성듬성 단풍이 들었고요. 예, 완전한 단풍을 보려면 다음 주 주말부터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용현폭포 갈림길입니다. 왼쪽이 대전사고요. 오른쪽에 예, 용현폭포를 예, 갔다 와야 됩니다. 예, 여기가 후리메기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용현폭포 300m입니다. 올라오시면 예, 좌측으로 용현폭포 가는 길이 있고요. 우측으로도 해서 예, 감해봉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여기고요. 여기 우측으로 예, 감해봉도 갈 수가 있고 금은강이라서 예, 장군봉도 예,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용현 폭포입니다. 예, 물이 좀 많아야 예, 예쁜데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용현 폭포 하단입니다. 여기 앉아. 물이 여기 나오고. 여기 물이 많으면 엄청 멋있는 데인데 예, 좀 아쉽습니다. 예, 후리메기 입구로 다시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예, 대전사 방향으로 갑니다. 예, 용현폭포에서 나와서 후르메기 삼거리에서 한 100m 정도 내려오시면 이정표가 또 있습니다. 예, 직진하시면 절구폭포, 여기서 다리를 건너면 대전사로 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직진해서 절구폭포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이쪽 계곡도 단풍이 제대로 들면 예, 정말 예쁜 곳인데 아직은 좀 이릅니다.
예, 대전사 가는 길에서 이 절구 폭포 들어오는 길은 거의 뭐 평길입니다. 한 200m 정도 되니까, 예, 들어오셨다가, 예, 가면 좋습니다. 예, 절구 폭포입니다. 예, 다시 대전사로 가는 입구로 나와서 대전사로 이제 또 다시 내려갑니다. 네, 경주 협곡입니다. 사람 소리 되게 안 나. 야, 이거 보세요. 뭐 괜찮은데? 오, 저 나무가. 아, 네가 감옥에 가니. 예, 용추 협곡은 뭐 언제 와봐도 네, 정말 멋있습니다. 예, 이게 진짜 협곡 같습니다. 네, 용추 폭포입니다. 네,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주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 많이 해. 아니 근데 거기 뭘 판매를 해. 네. 이뻐요. 창문 봐라. 여기 냄새 나는데. 예, 여기는 예, 예 화장실도 있습니다. 예, 화장실 앞에서 직진하시면 대전사로 바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왼쪽 계단을 올라가시면 예, 주왕암으로 해서 예, 대전사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주왕암 가기 전에 우측에 다리 위에서 보시면 예, 멋진 예, 또 포토존이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 주황암 쪽으로 가 예, 진행을 합니다. 예, 좀 전에 그 화장실 앞에 이정표에서 주황암 쪽으로 안 가고 직진하시면 예, 대전사로 다 바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곡 따라 가다 보면 예, 딱히 볼 것도 없고 예,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주황암 쪽으로 가시면 아, 숲길도 좋고요. 예, 사진 찍을 곳도 몇 군데 있고. 아, 그리고 그쪽에 들려서 바로 거기서 예, 대전사로 내려가는 또 길이 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400m 정도 예, 조금 돌아가긴 합니다. 예, 오다 보면 우측에 전망대도 있습니다. 오, 멋있어. 와봐. 예, 앞에께 전풍바입니다. 힘내준다. 여기다 이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 예, 바로 앞에가 주황암입니다.
예, 주암 들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네요. 중앙암입니다. 예, 중앙암 옆으로 올라가시면 중앙구를 예, 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온 길에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중앙구입니다. 중앙암에서 예, 산신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중앙암에서 예, 다시 나왔습니다. 예, 우측이 아까 용주폭포에서 온 거고요. 예, 좌측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대전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정표입니다. 예, 이제 볼 거 다 보고 대전사 쪽으로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예, 중앙암에서 300m 왔네요. 다시 용추 폭포 쪽에서 내려오는 예, 원래 길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야, 내리신데 벌써. 예, 화장실 하나는 아주 큼지막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대전사에서 오시다가 예, 저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우측으로 갔고요. 다리 건너 오시면 예, 좌측으로 다 이렇게 예, 장군봉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장군봉 가실 분들은 예, 여기서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저는 아까 대전사에서 올라오다가 다리 건너기 전에 저쪽 주봉 쪽으로다가 예,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났습니다. 예, 여기서 만나서 200m만 또 가면 다시 대전사로 들어갑니다. 지게지게 차가워. 지게지게 차가워. 예, 맨발로 걸을 수 있게끔 황석길을 조그맣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예, 다시 대전사로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예, 대전사로 돌아왔습니다. 예, 주차장에 다가오면 이렇게 양쪽으로 예, 식당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4시 19분이고요. 오늘 산행은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